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다 디톡스를 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정결한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부터 이를 것이며, 회개하고 저 잠재의식 깊은 곳에까지 가라앉아서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뭐 죄인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죄목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평생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로 나갈 그런 정도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눈물로 눈물로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러운 공기, 창문 열고 한바가지를 내버리면 이 우주의 원리는 그냥 뻥하니 그 자리가 비어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의 원리는 그 더러운 영육의 죄를 다 버리고 나면 그 그릇 속에 뭔가 신선한 선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나를 선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납숙시스, 유쾌하게 되는 이라고 하는 뜻이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refreshing. 죄사함을 얻었을 때 신선한 어떤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데 유쾌하게 된다는 이 번역은 아납숙시스, refreshing, 생기를 되찾는 그런 뜻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그런데 뭔가 그 살아있는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얼룩졌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곤고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했을 때에 드디어 성령께서 다시 머리끝도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선물로 보내지는데 그때 우리는 드디어 생기를 되찾는 경험을 합니다. 생기 발랄해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 그랬는데 성령은 구원의 책이기도 하고 치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험일까?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
나길래 그 성령 받으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까? 우리의 뇌세포는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하나로 꽉 찍어서 하나로 만들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왼쪽 뇌는 논리적인 것을 분석하도록 해놨어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분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구체적인 것, 사실, 이게 어느 한 사물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오른쪽 뇌에서는 추상적인 것을 분석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모아져서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어떤 감정이냐, 그런 감정과 추상적인 것을 분석하게 해놓고 두 뇌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각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견우와 직녀처럼 좌뇌 운이 한가운데 있는 뇌양, 이 양자는 제가 쓰는 양자와 똑같아요. 대들보 양자입니다. 뇌의 다리로 서로 가까이 와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구체적인 사실과 추상적인 사실이 하나로 뇌량에 와서 만나는 순간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느 한 사물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이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에서 아 그거였구나 도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깨달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복음까지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로 완벽하게 합치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불이 붙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깨닫고 저쪽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몸에서는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에 드디어 총체적으로 살아있는 어떻게 따로 구분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생기가 줄기 들어서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힘들고 메마르고 곤고한 날들을 살던 우리가 드디어 그 죄악의 묵은때를 다 벗겨냈을 때에 드디어 성령께서 그 그릇 속에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유쾌하게 이르는 경험, refreshing, 생기를 되찾는 그런 경험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인지 이 성경을 영감적으로 주석해놓은 책에 보면 그날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날이다 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참으로 곤고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영접할 텐데 오늘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영혼들에게 생기가 발랄하게 생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아담이 새로 만들어진 그 모습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특별한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인지 요 영감의 주석책에는 가려운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경험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미스를 받을 준비와 늦은 귀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귀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써는 주석입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디톡스하면서 정결하게 씻으면서 그 그릇이 준비될 때 그때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인데 그날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풀어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합치해서 풀어놓은 주석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날 드디어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행복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은 늦은 비 성령 충만의 날이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날일까? 오른쪽 뇌뿐만 아니라 왼쪽 뇌까지 같이 합치될 때 깨달음이 오듯이 저는 성경의 모든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치료에 대한 말씀으로 짝을 찾는 일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어떤 경험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일까? 지금까지 연구된 의학적인 결과를 보면 그것은 내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은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뇌신경세포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씨 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옥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그냥 첫눈에 반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물질 따로 마음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육 따로 영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로 묶여진 그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 이 호르몬이 나오면 평안해집니다. 행복,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참으로 유쾌하고 생기 발랄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원하는 성품 변화, 그것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만히 나오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엔돌핀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엔돌핀은 마약입니다. 마약이 나왔을 때 나오는 그런 극적인 쾌락이에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나왔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격정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격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면서도 가득 찬 그런 평안, 그런 행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정말 변화된 성품의 기쁨은 이 호르몬학을 연구해보면 내분비학을 연구해보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만히 나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늦은비 성령 충만과 세로토닌의 활성화를 위한 3대 리듬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서 충만하게 나오는 경험과 같은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의학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만히 나오기 위해서는 3대 리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떤 것일까? 편안한 행복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딱 합치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내 마음은 평안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한 40여 종류의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를 하듯이 교향 악단과 같이 서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꽹과리 하나 소리 가지고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 없는 교양악은 맥이 빠질지도 몰라요. 모든 호르몬이 각자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로 이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연주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크게 색깔별로 보따리를 싸서 설명을 하면 도파민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이게 나오면 쾌락, 아주 짜릿한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얘는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다 좋게 보여. 긍정적인 마음을 얘는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가 너무 뜨면 또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것도 보이고 세상을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또 노르아드레날린도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반대로 기분이 너무 나빠.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도파민은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보자.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어. 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하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도 이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러다가 넘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좀 다시 생각해보자. 노르아드레날린은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파민이 너무 뜨지도 않게 너무 붕붕 뜨면은 조금 내려가게 해주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다 떼어 부시고 싶을 때 조금 기쁘게 올려주면서 둘을 적당한 선에서 나오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이때 우리는 은은하면서도 평안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행복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쾌락을 주관하는 도파민도 나오고 또 다 깨트려버리고 싶은 분노, 화, 좌절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마음도 있는데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주저앉지도 않게 중간에서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이때 중용의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만히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또 너무 마약 먹은 사람처럼 쾌락에 도취되지도 않고 언제나 일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평안, 유쾌함, 행복 이런 마음을 항상 내 마음속에서 품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가? 우린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두 발을 이 땅에 내딛고 살아가는 육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복잡하지만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세로토닌이 한 알이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로토닌은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또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뇌 밖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 평안한 마음도 알고 보니 어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주재료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도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는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알고 보니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주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속에서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걸 녹여야만 됩니다. 녹이는 물질로 위산이 위장에서 분비되게 해놨어요. 그런데 위산 혼자 이걸 추출할 능력이 없어요. 연구해보니 이때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가 꼭 있어야만 이 위산이 잘못하면 단백질을 다 불태워버려요. 위벽 불태우듯이 추출이 안 되고 다 불태워 없어지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힘을 조절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 힘을 조절해 주도록 나오는 조절 인자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그 유산을 다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적당하게 풀어 제치고 그 속에 있는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소화가 된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요. 참 우리 몸이 얼마나 신경막책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소장에 들어온 음식들은 트립토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썩은 고구마와 함께 독소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독소는 하나도 남김없이다 골라서 대변과 함께 버리고 이 속에 섞여있는 트립토판만 싹 뽑아가지고 흡수하도록 기가 막힌 장치를 여기 소장에 만들어놨는데 육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밀가루하고 돌멩이가 섞였을 때 요 돌멩이만 싹 골라서 버리고 밀가루는 밥솥에다 넣기 위해서 옛날에 뭘 가지고 쳤어요? 채를 가지고 쳤어요. 그보다 더 좋은 채를 자동채를 하나님 소장에다 부착해 주셨어요. 채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육모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채 구멍처럼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채는 힘들게 흔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동채를 넣어서 요 육모가 계속 자동으로 흔들어야 돼. 그러면 그 육모에 있는 구멍보다도 큰 독소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보다 잘게 소화된 트립토판만 쏙쏙 들어오면서 육모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트리포판을 재료로 해서 육모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일을 하는 세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1% 육모 벽에 붙어있는 세포 중에 100개가 있으면 하나 정도 되는 비율로 특별한 세포를 붙여놨다는 것을 뒤늦게 의학자들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씨세포, 장 크로마 치마성 세포가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 그 트립토판을 이씨세포가 딱 흡수를 하면 그 속에서 세로토닌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료는 트립토판이에요. 그런데 이씨세포 공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이쪽에서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만 바라봤어요. 행복은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행복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맨날 장이 아파서 그냥 여기 구부리고 쓰라리 여기 쓰다듬고 핫팩 올려놓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라도 얼굴 보면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행복이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이 균형지게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장을 너무 몰랐어요. 너무 학대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짝을 맞춰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뭐 장을 언제 무시했어? 내가 언제 장을 학대했어? 평생 학대해놓고도 몰라? 앞으로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증상을 처리해주는 대증요법으로는
죽어도 치료되지 않는다고 했었던 질병들이 뿌리채 뽑아버리면 뽑혀지면서 놀랍게 치료가 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뇌 안에서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립토판이 이제 이 육모에서 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트립토판은 그 육모의 99% 다른 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러면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을 타고 이 트립토판은 간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끈질긴 몇 가지 독소들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싹 역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트립토판만 들어있는 요 영양소가 충만한 피를 신장으로 보내줍니다. 신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 뇌동맥을 타고 드디어 뇌 속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학 목사님 청와대 들어가 보셨나요? 예, 몇 번 가봤어요. 네. 전 거길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봤어요. 근데 거기 그냥 어깨 내밀고 들어가면 들어갑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초청장이,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보증합니다. 하고 에스포트를 해줘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대통령이 거기 있으니까. 내 몸, 오장육부 전체를 통치하는 본부 청와대는 뇌세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약 먹었다고 해서 막 들어가고 음식하고 먹었다고 다 들어가고 김신조도 들어가고 그럼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에스코트 해주는 사람만 들어가요. 아니 이 땅에 왕이 사는 동네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사는 이 보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겠습니까? 여기 청와대 대문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뇌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대부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시험관에서는 이게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여기서 다 걸러져 버려요. 뇌관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양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트립토판도 못 들어가.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청장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놨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가지고 와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은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변죽이 죽을 듯이 끓어요. 어떤 때는 포도당이 막 너무 높아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얘가 흘러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가 싶었더니 또 어떤 때는 저혈당이 돼가지고 여기 도와줄 초청장이 없어. 손가락 움직이는데 사용하기도 벅차대. 거기 초청장 없대. 그래서 막 붕붕 떴다가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식은땀 나오면서 쓰러졌다가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트립토판이 이제 벽돌을 재료로 해서 부엌도 짓고 강당도 짓고 하듯이 드디어 세로토닌으로 가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원료를 가지고 딱 만들려면 우리 안장노님 멋진 옷을 만들려면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재료 하나 사오고 저 나라에서 좋은 재료 하나 사오고 그러겠죠. 그러면 만드는 딱 공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장 수위칩도 켜야 되지 않겠어요? 요 공장 두꺼비 집 딱 전원부터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공장이 가동되도록 딱 스위치를 켜주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햇볕으로 이 스위치 켜는 것을 역할을 맡겼어요. 햇볕이 없으면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가 안 켜집니다. 그 햇볕이 딱 세로토닌 공장 이 스위치를 켜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자극인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돌아가도록 자극해주는 인자, 스위치 켜주는 것, 이것을 햇볕으로 만들어줬어요. 햇볕은 돈 있는 사람만 받아먹고 돈 없는 사람은 받아먹지 못하고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로토닌 공장이 스위치가 다 켜지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기 좋은 리듬의 음악을 틀어주면 좀 능률이 좀 더 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리듬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공장이 아주 신나게 일을 하도록 3대 리듬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로토닌 공장이 3대 리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 기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도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리듬을 만들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3대 리듬인데 그 리듬은 어떤 것이냐. 락앤롤은 안 좋아한대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경쾌하면서도 그런 리듬을 좋아하는데 그 리듬이 어디 또 막 돈 많이 줘야 또 살 수 있는 카세트를 또 그 리듬 만드는 기계로 해줬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또 행복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통알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북극에서든 남극에서든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는 리듬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뭔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씹는 건 하죠. 태어나자마자 젖바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씹는 건 누구든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씹기를 할 때마다 닿는 그 믿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씹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아니 포도주스 마시면서 뭐 씹을 게 있다고 자꾸 씹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포도당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씹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씹을 때. 또 숨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까? 호흡 리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이 리듬이 잘 만들어진 호흡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평생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활동해야 돼. 걸어 다녀야 돼요.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딱딱 갈 때마다 만들어진 그 리듬을 좋아한다라고 밝혀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로토닌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찾은 3대 리듬 운동이에요. 자 이제 불도 켜졌겠다. 음악도 이제 틀어졌겠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1차 작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옷 한 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단부터 하지 않겠어요? 대충 잘라놓고 마지막에 섬세하게 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왜? 담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1차 작업을 합니다. 원단을 이제 대충 장갑을 만들 것인지 윗두리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대충 4분의 1, 뭐 5분의 1 이 작업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리토판을
5-HTP라고 하는 물질로 자릅니다. 이건 세로토닌이 아니에요. 원단을 바지를 만들려면 5분의 1 사이즈로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크게 자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B3, 비타민 B9, 칼슘, 철분 이런 여러 영양소들이 여기에서 기름을 쳐줘야 이 제단기가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 5 하이드록시 트립토판, 트립토판 이제 비슷한데 완전히 섬세한 트립토판은 아닌 거예요. 크게 원단을 자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한 이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친구들이 기름을 쳐주면 드디어 작은 가위로 섬세하게 자르기도 하고 구멍을 떼어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뇌신경을 여기저기 뇌신경에 쫙 뿌려주면 입술을 주관하는 신경도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딱 뿌려지면 요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네? 세로토닌이 쫙 여기 입술 움직이는 신경 쪽으로 뿌려지면 입술이 처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로토닌 호르몬은 항중력근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쭉 처져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나오면 중력에 대항해서 탁 막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야 진짜 생기 발랄한 아가씨네. 어깨는 처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네? 이게 리프레싱이에요. 네? 이게 생기발랄한 것이고 유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모든 근육이 항중력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딱 펴지는 거예요. 어깨도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것이 아니라 펴지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 모습을 우리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참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낮에 만들어집니다. 햇볕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에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운동복에서 밤이 되면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제가 낮에 여기서 강의할 때 입은 이 옷, 옷 입은 모습하고 밤에 잠옷 갈아입은 제 모습이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데서나 잠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아요. 저도 침실에서나 갈아입지.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서나 갈아입지는 않아요. 해가 지면 이 송화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세로토닌이.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낮의 모습하고 강의하는 모습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 아예 이름을 다르게 붙일 정도로 달라. 하는 일도 달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송화체 속에 들어간 세로토닌이 옷을 딱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세로토닌이라고 부르지 않고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송과체에서.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쫙 깜깜할 때 나오면은 이제는 눈두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잠이 오는 것입니다. 잠이 오면서 내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망가진 세포들 그때 창조해주고
다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유기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고 책 몇 권으로 기록된 얘기인데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장이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장에 불부터 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햇볕이라고 하는 불을 켜야 됩니다. 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깨워주는 활성화시켜주는 그 자극제는 햇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햇볕을 보면서 낮에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낮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어제 못 잔 건 어제 못 잔 겁니다. 시간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만 가지. 어제 못 잔 걸 오늘 낮에 찾아 못 자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도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못 잔 거 오늘 지금 낮에 자려고 하면 찾아 먹느냐? 아니요. 그 잠은 오늘 저녁에 자는 잠을 가불해서 자는 잠이에요. 낮에 30분 이상 잠을 자면은 저녁에 자는 본 잠을 가불해서 자는 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낮에 2시간 잤다 그날 저녁에 2시간 잠을 못 자. 이미 써버렸어.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제 못 잔 걸 낮에 자고 자는 거예요. 자놓고도 안 잤다고 거짓말을 해. 소파에 앉아서 분명히 눈을 감고 코 고르는 것까지 들었는데 왜 자느냐고 하면 안 잤대. 눈만 감고 있었대요. 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잔 거냐? 뒤통수를 어딘가 대고 있으면 뇌세포는 잔 걸로 계산을 합니다. 네? 뒤통수를 어딘가 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잠잔 걸로 계산하고 30분 이상 잔 것은 그날 저녁에 자는 본잠을 까먹은 거예요. 틀림없이 불면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봐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어제 못 잤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악물고 햇볕을 보고 눈 뜨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낮에 만들어지고 밤에 얘가 송과체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멜라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쏟아지면 드디어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 인생을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낮에 햇볕이 눈으로 들어오면 낮에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야 돼요. 그러면 이 햇볕의 그 자극이 뇌세포의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자극을 합니다. 이게 스위치예요. 지금 햇볕이 얼만큼 있다고 하는 걸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햇볕이 많이 왔으면 이건 낮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 센서에 의해서 지금은 낮이다 하면은 이 솔계핵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만드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원리가 빛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딱 안 들어오면은 시신경 교차 상핵에서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다. 요 시계가 고장나면 낮밤이 막 뒤엉켜요. 밤인데도 잠이 안 오고 낮인데도 졸리고 요게 때가 낀 사람들은 그래요. 요걸 디톡스로 싹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 교차핵이 햇볕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다. 그럼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잠옷으로 딱 갈아입으면 얘가 멜라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의 힘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불을 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햇볕보다는 세지 않지만 그것도 빛인 거예요. 밤에 잠잘 때 눈을 감아야 되겠어요? 떠야 되겠어요? 감아야 돼. 커튼을 쳐야 돼요. 침실에는 작은 것 하나의 믿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리 자체가 멜라토닌이 되면서 우리를 잠이 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스위치 불도 켜졌고 이제 음악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음악은 3대 리듬이라 그랬습니다. 그 3대 리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이 빛을 받아야만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세로토닌. 뭐 방에서 형광등 켜놓으면 되지. 그 빛하고 틀려요. 네? 거실의 조명이 700럭스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 켜지기에는 너무 자극이 약해요. 그런데 맑은 날 저 밖에 나가서 비춰지는 태양빛은 10만 럭스입니다. 700럭스짜리 몇 개 켜봤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빛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외에는 이 세로토닌 공장을 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서 보는 햇볕도 1만 녹스인데 인간이 만든 빛 700녹스 가지고 어린 반푸르지도 없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안에서 만들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낮에는 빛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오늘부터 이제 햇볕이 좋다고 하니까 맨날 태양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인 의의 태양까지 바라봐야 짝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는데 빛 안에서 사는 자는 평안이 올 것이고 어둠 안에서 걸어다니는 자들은 환난과 곤고와 가난함이 있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빛을 바라볼 때 평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록해놓고 있는데 아니 그 유명한 의학자들이 최근에 이걸 발견했는데 이사야 그 옛날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요 책의 이사야는 어떻게 알고 빛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겠다고 써놨을까? 이사야가 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내 이 몸에서 어떻게 평안이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글을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육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데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승기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뭐 말기암 환자도 있고 별의별 환자가 많지만 일단 여기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스위치를 돌려줄 수도 없고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드림을 받는데 매번 올 때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료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마음에서 싹 몰아내줄 때에 기적처럼 그 우울증이 사라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속상하지 않는데 피곤하니까 뭐 낮에 하루 정도 잘 수도 있고 운동 가자고 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말씀 시간이 안 나오면 속이 썩어요. 여기서 치료되는 건 여기를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건데 왜 안 나올까? 막 속이 썩어.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모든 세상이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창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약도 말씀의 치료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씹어가지고 넣어준 것은 하나 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여기 서재를 와서 보세요. 쉽게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 권은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씹고 씹고 씹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승기 씨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또 우울증 올만한 삶을 살았어. 얼마나 세파에 시달렸는지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넓은 태평양에 자기가 가랑비 하나로 혼자 떠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뒷자리에 앉아서 맨날 구부리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신경이 짓눌리면서 다른 부분도 망가집니다. 치질이 생겼는데 처음에 밀어넣으면 들어갔대요. 나중에는 5cm 정도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갔네. 변을 볼 때마다 빨간 피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치질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겁나서 병원을 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병이 생겼는데 찬바람만 불면 여기가 뭐가 올라와요. 찬물에 손을 넣으면 여기가 발진이 생겨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산책을 딱 가는데 산책로 이렇게 일자로 뻗쳐져 있는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하니까 살 사람 죽을 사람이 달라요. 살 사람은 똑같은 정도의 암 환자인데도 거길 지나갈 때 이야 그 턱걸이 안이 딱 좋게 생겼네. 턱걸이 한번 하고 공기 좋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 이런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 이분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야 그거 참
넥타이로 목매 달아주기 딱 좋게 생겨. 마음이 먼저 죽어요,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 여수병원에 있을 때인데 쭉 저쪽 운동장 끝에 가서 서서 보면은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데 섬들이 놓여있는데 바다인데 호수처럼 잔잔해요. 제가 보니까 열이면 아홉 명은 거기서 딱 서서 보면은 이야 참 좋다. 쳐다만 봐도 병이 다 낫겠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그 자리를 딱 데리고 갔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참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이게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엎어져 있는데도 계속 말씀을 들으러 나오겠나.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산책을 하는 동안에 답답해도 힘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쫙 껴안아 주는 것 같은 임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님 억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그냥 막 해붙였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전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 한 분한테나 투정하지 그럼 사람들한테 투정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그 부족한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하고 다 쏟아부어보세요.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한 시간을 막 자기 억울한 걸 막 얘기를 했대. 사람은 도망가야 그러면 질려가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껴안아주십니다. 계속 껴안아주시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네 맘 내가 안다. 이제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서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 한 시간 동안 쏟아내는 동안에 뻔뜬 어둠이 다 남아버렸어요. 이 딱 한 번의 예수님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전 그때 봤어요. 우울증은 평안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기쁨은 플러스예요. 우울증이 치료되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아니고 플러스로 올라가는데 100여 명이 모인 얼굴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빛이 가장 환하게 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던 사람이 앞자리에 와서 맨날 울면서 말씀을 듣고 마이크 좀 달래 사람 피해 돌아다니던 사람이 감증을 하는 것입니다. 크, 예수님을 잠깐 만났다는 거예요. 마음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 피부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요. 설거지할 때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던 이분이 막 식당 막 잘 봉사하고 싶대. 그냥 맨손을 넣어도 발진이 안 나타나요. 치질은 자기도 모른대. 들어갔는지 노가 없어졌는지 모른대. 없어졌대.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왔는지. 제일 중환자로 왔던 이분이 딱 한 달 만에 여수 요양병원에 식당 직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망장일치로 넉넉하게 모든 병 치료됐는데 제일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광주에 있는 건강 채식 요리 식당에서
스카웃을 해봤어요. 지금은 자기 식당의 사장님으로 삽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도저히 내 인생에 그런 기쁨과 평안은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밀려오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평안으로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